자, 계속 적어볼까요? 자, 뉴스의 품질은 퀄러티죠, 퀄러티. 자, 뉴스의 품질은 is difficult, 어렵다. 여기까지 적으세요. 얘도 투부 형사가 얘도 어디서?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얘는 이제 부사조 용법이죠. 자, 측정하기에, 그죠? 자, 그래서 뉴스의 품질은 측정하기에 어렵다. 매저고 평가하다라고 해도 되고. 이 뉴스가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는 평가하기, 측정하기가 어렵대요. 자, 왜냐하면 there are no agreed upon standards. 자, no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뭐예요? 어떤 뭐뭐도 아니다, 그죠? there is there라고. 자, 어떤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standard는 뭐 기준이라고 하면 되겠죠. 표준. 어폰은 on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gree on이 뭐뭐에 동의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분사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동의된이죠. 동의된 기준. 알죠? 수현이 멍 때리지 말고 수현이 멍 때리지. 자,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satisfy가 뭐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죠. 자, everyone's definition of high quality. 자, definition이 뭐야? 정의, 그죠? 자, 뭐야? 높은 품질의, 모든 사람의 높은 품질에 대한 정의를 만족시키는 관계대명사죠. 모든 사람의 높은 품질에 대한 정의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 이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그죠? 좋은 뉴스라면 좋은 뉴스는 그 기준이 뭔지 어떤 건지 이런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예요. 선행사가 standards니까 s니까 복수 s 안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 that, satisfy 하나의 단어로 어휘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하면 돼요? satisfying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ing가 뒤에서 꾸며주면 되죠? 그 satisfy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앞에 뭐가 생각된 거죠? which are, 그죠? which are, that are 이런 게 생각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문법, 이거 관계대명사예요 이것도, 그죠? 문법 계속 생각하라고. 자, 여기서 term은 뜻이 뭐죠? 용어. 그죠? 이건 뜻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럴 땐 하나 그래 적어 놓으세요. 알아도 뭐 기간, 기한, 기준, 조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용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refer to라는 수어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refer to는 뭐뭐를 언급하다, 그렇죠?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뭐를 말한다. generally는 알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퀄러티라는 용어는, 그죠? 질이라는 용어는, 아니면 품질이라는 용어는, 알겠어? 퀄러티라는 용어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refers to any attribute, service, or performance. 자, 어떤 속성, 특성, 뭐 이런 거예요. attribute, 명사예요, 명사. 동사도 있어요.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알겠죠?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어떤 속성, 서비스 또는 성과를 말한다. 그렇지? 성과를 언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네요. 자, 이런 속성이나 서비스 또는 성과인데 어떤 애들이에요? is highly valued. highly 뜻 뭐라고 했죠?
하일리, 매우. 그죠? 여기 해석에는 되게 높게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이가 높은, 높게, 형용사 부사의 뜻이 다 있고 하일리는 이제 매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우라고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럼 뭐야? 매우 is valued니까 뭐예요? 매우 가치를 인정받는. 그죠? 그렇게 적으세요. 매우 가치를 인정받는. BEPP니까. 자, 어디에서? Within. Within은 in이야, in. 그죠? Within a group or community. 어떤 그룹이나 뭐 공동체에서.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인가요? 자, 우선 그리고 됐어요? 먼저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뭐죠? That is죠? That is. 그럼 여기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되는 거니까 그죠? That is 생략되고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지금 여기 is네요, is. 그죠? 근데 여기 선행사는 퍼포먼스만 선행사가 아니라 속성 또는 서비스 또는 성과잖아. 그지? 근데 왜 is예요? and or이죠, or. 그지? 여기가 and면 여기 i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아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였죠? 교과서의 그거, 우린가요? 아닌가? 나만인가? 헷갈리네, 지금. 알겠어? 선생님 이거 지금 봐가지고 됐어? 여기 조심 잘 is 잘 체크해도 돼요. 자, 여기가 and면 a, b, n, c야. 여기가 단수래도 이게 여러 개니까 뭐야? 아, 나만이네 나만. 이게 여러 개니까 여기가 아가 돼야 돼. 아, 알겠죠? 근데 여기 or이니까 뭐야? 또는이니까 a 또는 b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하나에만 맞춰주면 된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여기 is도 잘 체크해두고. 자, 그래서 품질이라는 게 그죠? 질, 육수의 품질, 육수의 질이 정의하기가 힘들고 측정하기도 힘들다 그 말이야, 알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단어들이 중요해요. 내용적으로 단어. 자, 그래서 여기 해서 어떻게 해요?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아까 definition의 동사가 define이죠. define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자, 여기 더스는 더스를 먼저 해석할 거야. 자, 더스는 여기 콤마로 들어간 거죠? 그지? 얘도 중간에 들어갔지만 먼저 하는 거야. 더스가 뜻이 뭐죠? 그러므로 따라서, 그지? 그래서 요 앞에다가 따라서를 먼저 적으세요. 따라서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그죠? 저 앞으로 빼도 되니까, 그지? 따라서 그러므로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뉴스의 품질을 정의하는 것은, 자, 이거 뭘까요? 뜻? context dependent 뭘까요? context가 뭐죠? context 맥락, 그죠? 맥락 의존적이고 적으세요. 맥락 의존적이고 맥락에 따라 맥락 의존적이라는 건 맥락에 따라 다른 거죠? 맥락에 따라 다르고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field specific은 직역하면 뭘까요? 분야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분야 구체적인이라는 게 뭐야? 분야에 따라 다르다 이런 뜻이죠. 또 이것도 그지? 분야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적어도 돼. 분야에 따라 다르고 적어도 돼요. 구체적인 분야적이고 이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 요 subject to 앞에 이거 비동사 있는 거죠? be subject to 해가지고 이건 해석을 아예 적으세요. 여기다 뭐뭐에
영향받기 쉽다. 그죠? 이 서브젝트가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죠? 몸에 영향을 받다, 몸에 영향받기 쉽다. 자, 그리고 뭐에 영향받기 쉽다? Individual preferences and tastes. 개인적인 선호와 취향에 영향받기 쉽다. 이것도 앞에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저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지? 그 뭐야, 뭐죠? 여기는 뉴스의 품질이라는 거를 말할 때는 맥락에 따라 다르고 분야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성호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여기 있는 형용사들이 내용적으로는 중요하다, 그죠? 내용적으로. 그러나 얘가 하고자 하는 건 여기예요, 알죠? 그러나가 나오니까. 아,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여기다가 위에다만 하나 적어놔. 이 디피니션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디피니션 써도 될까요? 디피니션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얘도? 그러면 품질 정의니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왜냐면 이거 봐봐. 얘는 목적어야. 요거만 따지면, 그지? 그래서 이건 직역으로 어떻게 돼? 품질을 정의하는 것이잖아. 그지? 품질을 정의하다잖아. 근데 여기다 퀄러티, 여기 이제 퀄러티가 이렇게 들어가면 품질 정의, 우리말로는 맞는 것 같지만 얘는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명사니까. 이거 한번 해줬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저번 학기에 해줘가지고. 그죠? 자, 근데 옛날 스타일, 옛날 수능에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저번 학기에 그 신장고 3에서 요런 문제, 어법 문제를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어법 문제를 만들어줬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줘봐. 자, 근데 디피니션 퀄러티는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나 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다 전치사를 쓰면 돼요. 뭐 어부 같은 거 쓰면 돼요. 품질에 대한 정의, 뭐 어바웃 같은 거 써도 되고 이렇게는 써도 돼요. 알겠어요? 가볍게 적어놓으세요. 자, 여기 동명사 중이니까 여기 뭐로 해도 되고 to define 해도 되잖아, 그치? 저것도 그냥 참고 삼아서 이 말 이해됐죠? 됐지? 위에 defin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와야 돼. 이거 준동사 형태지만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런 거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 동사의 뜻은 있지만 뭐니까 품사가 다른 걸로 쓰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동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명사니까 바로 목적어는 못 오고 이렇게 전치사 같은 걸 넣어주면 된다. 뭐 about 같은 거 넣으면 그때는 된다, 그죠? 옛날에 수능에도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이것도 however 중간에 들어갔지만 내용적으로 먼저 하면 되죠? 자,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다 하고 그것은 에다가 괄호 쳐야 되겠죠? 자, 왜냐면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지죠. 자, 노트는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예요. 뭐 원래는 노트 여기서는 알다라고 하면 돼. 알다. 알죠? 알아차리다 뭐 이런 뜻이야. 노티스, 공지하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야. 자,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다까지 적었죠? 자, 그것이 뭐예요? 아는 것은. 여기 적어요. 아는 것은. 요 데디아를 아는 거예요. 접속사 대체하니까. 데디아를 아는 것은. 이렇게. 그죠? 아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접속사 대시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뭐 와야 돼요, 원래?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여기 괄호를 잘 쳐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지금 부사구가 들어간 거예요, 부사. 분사구으로 봐도 돼요. PP, 콤마 주어 동사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자, compare to 가 뭐죠? 수거처럼 하기도 했는데 뭐뭐와 비교해서 이거죠? compare가 비교하는 거. 뭐뭐와 비교해서. 자, 뭐와 비교해서? 다른 문화적 산물과 비교해서. 그죠? 다른 문화적 산물과 비교해서. 자, 서치해즈 나왔으니까 뭐예요? 직독직해 할 때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그지? 자, 다른 문화적 산물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음악과 그림 같은, 그죠? 예를 들면 음악과 그림 같은. 음악과 그림도 뭐예요? 문화적 산물이잖아, 그지? 그죠? 예술문화. 근데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대 요게 연결되는 거야, 주어 동사. 자, journalistic content is unique. journalist. 자, journalist적인 내용은 독특하다라는 것을. 여기 적으세요. 대세 연결되는 거니까. journalist. journal식으로 이거 좀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해석에도 journalist, journalism적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뉴스 내용을 하면 돼. 간단하게 하면 뉴스 내용은 독특하다라는 것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아, 여기 해석 적고 말해 줄게. 자, 왜 독특하냐면 왜냐하면 it has a strong 자, civic 시민의 democratic, democratic 뭐죠? democracy 민주주의적인, 그치? 민주적인 자, 시민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구성요소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강한 시민적 그리고 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돼요? 돼요? 그지? 자,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뉴스의 품질을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렵고 정의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그지? 다른 예술품처럼 뭐 음악이 좋고 나쁜지 어떤 그림이 좋고 나쁜지 정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 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화가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다른 사람 모르겠네요. 자,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작품이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어요? 그때는 뭐지, 교육지 같은 그림이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와, 그 대단한 거다 이렇게 된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작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음악과 그림과 뉴스도 다 똑같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앞에 내용은. 그러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뉴스 내용은 독특한 거야. 왜? 뉴스는 뭐랑 관련되니까 이 단어가 주로 내용적으로 중요하죠. 시민적이고 민주적인 내용을 뉴스에는 포함하고 있으니까 연예 뉴스 말고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위에 컨텐츠가 있고 위에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또 그지 같은 건데 헷갈릴까 봐. 컨텐츠는 내용이야, 내용. 위에 컨텍스트는 맥락, 알겠죠? 그래서 우리 컨텐츠가 알죠? 컨텐츠 야, 저 들어가는 컨텐츠가 없어. 이게 뭐예요? 내용이 없어. 그 다음에 컨텐츠가 컨텐츠 하면은 우리 목차를 컨텐츠라고 해요. 자, 목차가 뭘 보여주는 거죠? 책에 목차 써져 있는 거? 내용. 그래, 책에 어떤 제목 적어준 거잖아. 그치? 책에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런 거니까. 알겠죠? 또 그거랑 헷갈리지 말고. 굉장히 또 기네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여기는 좀 모르는 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press는 뭐예요? press 지금 명사로 쓰인 건데. press가 동사로 뭐예요? press 누르다. 그지? 프레스기 하잖아. 그지? 그래서 pressure 하면은 압력, 압박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press는 명사로 우리 저런 거 알아요? 이번에 뭐 있었죠? 올림픽 말고? 패럴림픽. 아, 올림픽이죠? 올림픽. 그지? 올림픽에 거기 이렇게 팻말에 press 써져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press가? 바닥 누르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무식한 것들. 언론 기자를 프레스라고 거기 팻말에 써져 있잖아. 기자들 프레스 알겠죠? 언론. 자, 그다음에 여기 에스테이트. 원래 에스테이트는 리얼 에스테이트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재산이라는 뜻이 있어. 알겠지? 여기서는 이제 계급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계급.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torm from은 come from이에요. come from. 원래 storm이 뭐죠? 우리 storm? 그 줄기.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줄기가 나오다 해서 come from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몸으로부터 유래하다. 몸으로부터 나오다. 자, expect예요. 아까 exception은 뭐였고? 예외, 제외. expect는 기대하다. 그래서 expectation은 기대죠. 기대. 예상, 기대 이런 거. 단어를 그지같이 알아가지고 하죠. 그죠? 스펠링 한 번씩 꼭 써보라고 다른.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자, 언론을 뭐로써 force니까 뭐야? 제4의 계급으로서 여기는 생각은. 알겠죠? 이건 좀 자연스럽게 한 거야. 언론을 제4계급으로서 여기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기대. 그 기대로부터 나온다. 자, 어떤 기대죠? High quality journalism. 높은 품질의 저널리즘은 자, promote democratic ideal. ideal이에요. ideal. ideal 뭐죠? 아이디얼 이상향 이상 아이돌 알죠? 우상 알죠? 할 때 아이디얼 이상 이상향. 자, 그럼 뭐야? 높은 품질의 저널리즘은 민주적인 이상을 프로모트 증진시킨다라는 뭐 촉진한다라는 상관없죠? 프로모트 뭐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촉진하다 뭐 이런 뜻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by plus ing인데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ing1 나왔고 ing2 어디 있어요? ing2 and ing3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자, 근데 여기 문법 하나 적고 갈게요. 까먹을까봐. 자, 지금 해석할 때 어땠어? 뭐뭐라는 기대 이렇게 됐죠? 오케이? 해석은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도 돼요. 해석은. 자, 근데 이 대 뒤에 보세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높은 품질의 저널리즘은 민주적인 이상을 촉진한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럼 이 대는 무슨 대? 접속사 대. 근데 앞에 선행사 비스무리한 거 있어. 이런 걸 따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고 했죠. 동격의 대. 그리고 by plus ing. play your role 알죠? 역할을 하다. 자, 모함으로써 해석 적으세요. 와치독으로서의 역할을, 와치독의 역할을 함으로써. 마치독 알아요? 이게 언론 용어인데 이번에 한때 또 했었잖아. 우리 요즘 예전엔 기자가 이렇게 막 사회의 부조리, 그지?
이 권력의 남용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막 했었잖아 기자들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감시자의 역할이죠. 감시견. 그지? 막 이렇게 못된 짓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못된 짓 하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기자들 뭐라고 불러요? 리포터. 기러기? 아이 유튜브 좀 쇼츠만 춤추는 거 보지 말고 기레기라고 그러죠? 기레기. 기레기 러기가 아니라 이 새끼야. 기레기가 뭐의 줄임이에요? 기자 플러스 쓰레기. 기레기. 그래서 기자가 예전에는 기자를 뭐야 감시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뭐예요? 돈 받고, 그지? 돈 받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러죠. 자, 근데 요즘에 뭐야? 그래서 돈 받고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기사 수, 그죠? 막 이러니까 이 기레기 소리를 듣잖아. 됐어요? 지금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 그래서 와치독 말고 그 랩독인가가 있던데 랩독.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랩독이 뭐냐면 그거야 무릎 위에 앉아서 이 기자가 이제 와치독이 언론이 와치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랩독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랩이 어디예요? 랩. 무릎. 그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했죠. 그런 역할을 한다. 됐죠? 자, 또 뭐 함으로써 대중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그렇지? 대중적인 포럼을. 뭐 포럼은 뭐라고 할까요? 토론장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우리말로 하면 대중적인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자, 여기서 serve는 역할을 하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또 그리고 모함으로써 자, rely on이 뭐죠? 또 rely on? 뭐뭐에 의존하다. depend on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rely on은 뭐야? 의존할 수 있는이죠. 의존할 수 있다는 건 난 너한테 의존할 수 있어. 그럼 뭐야? 너를 뭐할 수 있다는 거야?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이하 제공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돼요? 오케이? 내용 이해되죠? 내용? 자, therefore도 뭐예요? therefore? 그리고 그럼으로 따라서 thus랑 똑같은 거죠? thus 아까 그럼으로 자, when discussing use quality. 자, 뉴스의 품질, 뉴스 품질을 논의할 때. 알죠? 토론할 때. 오케이? 자, norm이 뭐예요? norm. NORM, norm. 이게 규범이란 뜻이 있어요. 개념이란 뜻도 있고. 알죠? 그래서 여기는 규범이야, 규범. 그래서 normative 주어지는 단어가 규범적인 aspect는 측면이죠. 자, 우선 해석부터 적어. 규범적인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해석을 적으세요, 먼저. 규범적인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범적인이란 게 뭐예요? 규범적인. 규범적인. 규범이 뭐를 따지는 거야? 규범. 규칙. 그래, 규칙. 옳고 그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 뭐야? 자, 우리가 음악이나 위에 그림 같은 거는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대, 없대? 없대, 그치? 어? 근데 뉴스는
좋고 나쁨을 어떻게 해야 된대? 따져야 된다라는 거야. 왜? 왜요? 왜요? 말해, 왜요? 품질을 좋고 나쁨을 왜 따져야 된대? 뉴스는? 브라핑 민주주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뉴스는 민주주의랑 관련이 있으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이 내용이 그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거 좀. 웬 다음에 ing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지만 about 같은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이거는 좀 옛날 스타일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그죠? 그럼 when 써져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노멀티브 어스펙트니까 데이예요? 아니요. 아니죠? 얘가 토론하는 거예요? 얘가? 규범적인 측면이?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흐름상 알 수 있으니까 주어를 그냥 다르지만 그냥 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가볍게 적어보세요. 여기 위에다 적을까? when 적고 얘는 주어 뭐 적어야 돼요? we나 you 이런 거 적으면 되겠죠? 그죠? 뭐 we 적을게요. we 그냥. 알지? when we 그 다음에 현재니까 discuss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 주어가 다르지만 얘는 흐름상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뺀 거야. 알겠죠? 웬 위 아니면 웬 유 아니면 뭐 피플 대학을 도울 수 있겠죠. 피플 그제 일반 사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엠파사이즈가 뜻이 뭐야? 강조하다죠. 5번은 지나치게 강조하다지. 그럼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돼?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다잖아 직역하면. 근데 선생님 해석 어떻게 적으라고 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뉘앙스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냥 수거처럼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하게 강조될 수밖에 될수 없어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지? 그러니까 과하게 강조 국어가 딸리네. 과하게 강조 될수 없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하게 강조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지나친 게 아니야.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알죠? 그리고 우리 조동사 기억나요, 선생님이? 수거 cannot to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했던 거. 자, 그 to가 여기다 적어놔요. 여기에 too much 같은 게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cannot to가 수거야. 알죠?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다.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 비슷한 단어들 막 써줬어요 혹시? 써줬어요? 기억나요? 선생님 그 프린트를 못 봤네. 자, 근데 이거 고3 거에는 학교 선생님 써줬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만 쓸게요. 알겠죠? 적어놓으세요. over state stated 똑같은 거. 자, 이거만 생각하면 돼. state가 뜻이 뭐예요? 말하다, 진술하다. 그러니까 과하게 말해줘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야. 그지? 아무리 말해줘도 지나치지 않다. 이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 강조하다라는 거 있잖아. 과장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그 이그지스트 존재하다고 이 새끼야. 이그제저레이티드 있죠? 과장하다. 이그제저레이트 과장하다.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가도 되고. 아, 근데 선생님이 찾아보면서 요거 혹시 이거 C브로 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나 같으면 돼. 적어줬으면 돼. 나 같으면. 자, 안 적어줬으면 또 안 되겠어. 언더 스코어예요. 언더스코어드 됐죠? 언더스코어드 뜻이 뭘까요?
자, 밑에다 적어줄게. 똑같은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언더라인드. 그죠? 왠지 또 여기 다 우리 멍청이들이 다 오버라고 돼 있는데 언더 나오면 또 아이고 아니다 할까봐. 알죠? 언더스코어드가 지금 뜻 뭐래요? 언더라인드. 언더라인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래돼서 그러나요? 아 옛날에 국어에 졸라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인터넷 강사 이름이 무슨 한샘인가 그런가. 그 선생님이 밑줄 쫙 돼지꼬리 뭐 하면서 막 그렇게 밑줄 쫙. 언더라인이 뭐야? 밑줄 긋다잖아. 밑줄 긋다. 밑줄 긋는 거 왜 그어요? 중요해서. 중요하니까 강조하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드도 똑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밑줄 쳐져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둘 다 강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도 되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강조하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언더 들어가면 또 반대라고 생각할까봐. 다만 여기다 얘네 두 개의 반대 뜻이 요거까지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좀 언더 마인. 언더 마인은 약화시키다. 악화시키다. 이건 뜻을 아예 헷갈리지 않게 악화시키다. 그렇죠? 얘는 다 얘네 뜻은 다 한마디로 뭐야? 여기 뜻은 강조하다라는 뜻들이고, 그죠? 요거는 혹시 여기 어휘 문제가 나올까봐 그래. 알지? 그리고 선생님이 니네 거 프린트는 확인을 못했는데 고3 거 프린트에는 요거 단어를 여기까지는 아닌데 요 비슷한 강조하다는 뜻은 좀 많이 적어줬어요. 근데 C부로 문제는 안 나왔어. 알죠? 혹시 모르니까. 됐어요? 내용 이해되죠? 내용도 잘 이해해야 돼. 내용은 내용도 이해 안 되면 꼭 물어봐야 돼요. 솔직히 내용은 10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10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물어보란 말이야.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해야지. 알지? 내신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주장 문제였어요. 주장 뭐예요? 유스헤즐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규범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지금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했죠? 음악이나 그림 같은 건, 미술 같은 건 그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유스도 그런 거야. 문화야. 그지? 근데 유스는 그래도 품질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규범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왜? 뭐 때문에? 민주주의를 얘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지?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잖아요. 됐어요?